영화 미나리를 외국어 영화상에 분류했던 78년 역사의 골든글로브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30여 년 동안 골든글로브 시상식 중계를 맡아온 미국 MBC 방송이 앞으로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할리우드 스타는 물론 할리우드 대형 제작사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6년부터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중계했던 NBC가 결국 포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Today's announcement that NBC will not be airing the Golden Globes in 2022 is a huge bombshell. 협회 회원 중 흑인이 단 한 명도 없어 인종차별 비판이 일었고 배우 스칼렛 요한슨도 회원들에게 성차별을 당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재정 투명성 문제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거세지자 시상식 주관사인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는 지난주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NBC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계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와 넷플릭스 등이 보이콧을 선언했고 톰 크루즈는 지금까지 받은 트로피 3개를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미나리도 한국계 미국인인 정의삭 감독이 연출하고 미국 제작사가 만들었지만 외국어 영화로 분류돼 차별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중계를 포기하고 뭐 이러면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혁명적으로 바꿔지는 안을 내지 않는다면 예전의 어떤 명예를 지속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78년 역사의 골든글로브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